리드 스위치, 리드 릴레이 및 리드 센서는 본사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제품군에는 리드 스위치라는 공통적인 핵심 소자가 들어갑니다. 이 리드 스위치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원리로 구동되는데 이 원리는 약 1940년대 초 미국 벨 연구소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하여 두 개의 끝단에 강한 자성체의 성격을 가진 금속 리드 소자를 약 몇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겹쳐지게 한 후 유리관에 넣고 밀봉시킵니다. 그리고 유리관 내부에는 불활성 가스가 채워집니다. 이때에 두 개의 리드 소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외부로부터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N극과 S극이 발생하여 양극성을 가진 두 개의 리드 소자는 서로 끌어당겨 결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아주 작으면서도 고속의 스위칭 기능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소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리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소형이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이런 우수한 점들은 고속 스위칭 제품의 가장 이상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매더 일렉트로닉스사가 이 제품들을 생산하며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장 요구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